세계 3대 안경 생산지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안경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 국제 안경전이 개막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선글라스부터 다양한 소재를 결합한 안경테, 그리고 콘택트 렌즈까지 안경 산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안경전에는 200여 개 업체가 460개 부스를 마련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선수들이 착용한 영미 안경을 비롯해 지역 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로 해외 바이어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저희 브랜드를 알려서 저희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이 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드 여파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풀리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안경전에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역대 가장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과 대만, 동남아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에다 대구 안경의 우수성까지 알려지면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think Korea the some the design now is getting better than to before. Yeah, so I think Korea the design is fashion. It's good quality now. 국제 안경전은 모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안경 한상 대회와 안경 패션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